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기타가 존재합니다. 세미 할로우 바디 일렉트릭 기타는 특유의 공명감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운드. 어떠한 장르도 잘 어울리는 범용성으로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가 존재하지만 수많은 연주자들이 그리는 꿈의 모델은 바로 깁슨의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일 것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역시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깁슨을 대표하는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의 양대 산맥 ES-335 모델과 ES-339 모델을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고전적인 ES-335의 모든 쉐입과 사양을 완벽하게 스캔하며 오리지널 사운드를 재현하고 있는 ES-335 모델과 ES-335의 음색과 디자인을 추구하면서도 더 작고 가벼운 악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모던 클래식 ES-339. 이 두 모델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연주자들에게 즐거운 고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에서 제작되는 ES-335 피겨드, ES-339 피겨드. 깁슨을 대표하는 두 대의 세미 할로우 바디 모델의 매력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기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모델의 공통점은 둘 다 3플라이. 탑에는 3A 피겨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메이플, 포퓰러, 메이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넥을 가지고 있고 라운드 C넥, 12인치 레듀스, ABR1 튜노매틱 브릿지. 이게 공통 사양이고요. 차이점은 바디 사이즈, 그리고 브레이싱의 목재, 헤드 머신, 그리고 335 같은 경우는 칼리브레이트 T타입 픽업, 339는 57 클래식과 57 클래식 플러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이 335, 제가 335로 사용했을 때는 57 클래식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 ES-335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리지널 사운드로 완벽하게 재현을 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칼리브레이트 T타입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좀 차이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대의 깁스를 대표하는 세미 할로우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약간 좀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제 취향도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걸 좀 다시 느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339 그러니까 336 요 두 모델이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생각보다 네? 그죠?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커스텀샵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10년 좀 지나 10년 좀 꽤 넘었겠네 한 14년 15년 정도 네네. 됐나 뭐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 라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맞아요. 가장 근래에 나왔던 모델이고 335는 뭐 너무나 이게 뭐 맞아요. 헤리티지도 깊고 깁슨을 상장하는 모델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 336과 339가 나왔던 시즌에 아마 깁슨에서도 이제 그 작은 사이즈의 세미할로우 모델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타 모델들도 그렇게 많이 만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기타임은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뭐 335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모델 간의 간격에선 저는 335가 조금 더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근데 하지만 339도 제가 아침에 느낀 건 아 정말 편하다. 정말 편하고 이 그래 세미할로우가 이렇게 작아지면 연주자들이 정말 편하겠지. 그리고 오늘 연주하면서 아 정말 사실 깁슨 기타 중에서 제일 플레이하기 편한 건 역시 339, 335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레스폴 정말 좋아하지만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편한 그쵸. 기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339랑 335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하이플랜 연주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생각보다 여러분 연주하시면 이 밸런스란가 이런 것들이 연주하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아마 이쪽 기타들이 제가 이제 뭐 다른 리뷰에서 말씀드렸죠. 꿈의 기타, 꿈의 기타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스무스 재즈, 그 퓨전 재즈라든가 이런 예전부터 그런 대가들이 톤도 톤이지만 어쩌면 플레이하기도 편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운지를 치기 위해서 또 많이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336, CS-336 모델과 이 ES-339 모델의 차이점이 뭐냐면 339는 기반 자체가 세미할로우가 되니까 335 사운드를 위시한 연주자들을 위해서 생산이 된 거고요. CS-339, 336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사운드가 레스폴에 가까운 바디 제작 방식도 조금 다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 두 대의 모델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들려드리는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직접 오셔서 자기가 이렇게 기타를 잡아보고 네.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은총 씨 같은 경우는 뭐 335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5도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세미할로우에 관심을 가졌는데 막상 335의 크기 때문에 안아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39랑 335 꼭 매장 오셔서 비교해보시고 사운드를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광고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